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운영국 공연을 진행할 사회자 오윤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영국 예술단독 팬더팩입니다. 가운데 아주 명당에 자리 잡은 분들이 계시네요. 알아서 바닥에 자리 깔고 수정하십니다. 네, 운영국 모처럼 나오셨는데 어디 한번 쭉 둘러보셨어요? 네. 네, 저희가 공연에 앞서서 또 이렇게 나들이 나오셨으니까 운영국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운영국은 사적 제257호로 지정이 된 곳이고요. 아시다시피 흥성대원군의 사저로 임금이 되기까지 26대 임금인 고종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곳으로 이 흥성대원군이 고종이 임금이 되면서 한 10여 년간 정치 집정을 하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무대가 됐던 그런 역사적인 상징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쭉 둘러보셨을 때 이 안채에서 쭉 그 터마다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감독님께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운영궁에 지금은 건물이 세 개밖에 안 남았는데 전성기의 운영궁은 지금 여러분들이 둘러보신 공간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 됐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궁이라는 이름이 붙었겠죠. 지금은 그 주인, 운영궁의 주인이었던 흥선대원군, 나중에 고종 임금께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세우시면서 황제가 된 후에는 헌의대왕으로 추존이 됩니다. 흥성군에서 아들을 잘 두셔갖고 대원군이 되셨다가 돌아가신 후에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신데요. 지금 남은 공간은 주인들이 쓰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노안당이라고 들어오셔서 처음 들어가시는 건물은 흥선대원군의 집무실이자 침실이자 그곳에서 많은 손님들도 만나고 또 풍류를 즐기셨던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서 만나는 건물이 노락당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이것은 원래 운영궁의 안주인이신 부대 부인 민씨와 여자 가족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중요한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종의 배필로, 국모로 결정되신 여흥 민씨, 지금의 여주입니다. 여주 민씨, 민자영이라는 교수가 왕비로 간택이 된 후에 집으로 안 가고 이곳 별궁인 운영궁으로 와서 운영궁에서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왕비 수업을 받고 창덕궁에 계시던 임금님께서 이곳 운영궁으로 납치셔서 명성왕에게 왕비에게 사랑의 증표로 기러기를 전달하는 전환례를 행하신 후에 모시고 궁궐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실제로 고종과 명성왕의 가래가 있었던 장소고 저희 운영궁에서는 그걸 기념해서 매년 4월과 9월 셋째 주에 한시에 재현 행사를 합니다. 그때는 노락당에서 못하고요. 밖에 있는 야외 무대에서 하는데 9월 셋째 주면 추석 지나고니까 셋째 주 토요일은 좀 일찍 오셔야 자리 앉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찍 오셔서 보시면 옛날 고증된 궁정이 생기고 임금님의 훈례도 보시고 임금님의 훈례는 또 나라의 큰 잔치이기 때문에 쥐타대도 나오고 화려와 공정 의상을 입은 또 정제 공연도 있습니다. 꼭 와서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오늘 공연의 무대가 될 1호당은 여기 초등학생 중에 한 문제 많은 학생. 네? 뭐라? 이거 맞히면 선물 주는데. 어? 모이. 자, 맨 앞에 있는 글자가 뭐죠? 모이는 말이요? 두 이자죠. 네. 두 이자의 위치가 좀 어때요? 쏠렸죠? 올라갔죠? 네. 어떤 분은 석삼자인데 맨 밑에 거 지운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하시는데 두 이자 맞고요. 올려 쓴 이유는 높으신 두 분이 사시는 집이다 해서 두 이자를 올려 썼습니다. 그 높으신 두 분은 누구죠? 임금님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사시는 곳이죠. 그래서 저희 운영궁에서는 3년 전부터 3년차 되는데 이 운영궁 1호당을 무대로 해서 1호당 마당에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고 공연을 합니다. 오늘 공연의 특히 특징은 음향을 안 쓴다는 겁니다. 마이크 시설을 전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사회자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쓰는데 오늘 1부 창극 공연, 2부에 다야금 병창, 판소리, 기악합주 모든 공연을
음향을 안 쓰기 때문에 150년 전 옛날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이 느끼셨던 그런 이제 풍류로 돌아가실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는 게 조용히 화장실을 다녀오셔도 되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움직이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소란스럽게 하면 안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연주할 때는 최대한 좀 집중을 해주시고 연주가 끝나면 뜨거운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2부에 연주하실 분한테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음반을 몇 장 갖고 와라 해서 2부에서 박수를 잘 치시거나 추임새를 잘 넣으시는 분은 저쪽에서 잘 지켜보다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소리에 벌써부터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이 예쁜 계시네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배경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운영궁이 좀 남다르게 느껴지시죠? 네, 원래 저희 운영궁은 7시까지 연장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공연이 있을 때에는 9시까지 연장을 합니다. 이렇게 좀 어둑하고 또 청산초록이 밝혀진 부분에 느낌이 아마 운치 있고 멋질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감독님 말씀해주셨는데 1부는 운영국 장르의 날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2부는 매주 전통곡의 준비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바야흐를 부른한 이하연주와 바야흐 동창이 준비되었는데 이렇게 누가 공연을 감상할 때 재미있게 자, 구간 공연할 때 중요한 게 있는 게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돼서 일반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계 어느 장르에도 객석에서 연주 중에 개입할 수가 없는데 한국 음악은 개입이 가능한데 자,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주임제 앞에 있는 학생 이따가 음반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추임새가 있습니다. 추임새는 이렇게 축혀준다고 하는 겁니다. 잘하면 더 잘한다. 막 이렇게 애써서 높은 음을 내야 되는데 막 안 나올 때, 안타까울 때 여러분들이 추임새 해주시면요. 그 힘을 받아서 소리꾼이, 연주자가 멋진 소리를 냅니다. 자, 추임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씨구, 지화자, 좋다, 잘한다, 잘생겼다, 멋져보라, 죽인다, 뭐 사투리로 하셔도 되는데 많이 하면은 헷갈리니까 오늘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얼씨구 하면은 얼씨구 따라주시고요. 왼쪽에 계신 분들은 좋다 하면 좋다 하시고요. 제가 두 손을 다 들면은 잘한다 하시면서 큰 박수로 랑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취임새 넣을 때 방법은요. 허리를 약간 꼿꼿이 세우시고 아래 힙에다가 70%만 힘을 쓰세요. 100% 쓰시다가 뒤에 분이 불상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얼씨구! 얼씨구! 좋다! 좋다! 잘한다! 여기 처음 오신 양반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시죠? 네. 궁금하세요? 네. 네. 소녀가 바로 이집 문영궁에. 어? 저기요. 여기 계시면 안 돼. 학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이 뭐 하는 거야 이제 지금. 아이고 참 어르신. 아 어르신. 아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전쳤잖아요. 아 안에서 뭐 하시냐고 지금. 어르신. 어르신. 나랑 아이고. 이상한. Oh.
조선아. 이 사람이 명사가 오시는. 세간만이. 조선일지 문 닫아라 문 닫아
아침에 해치니 문 닫아라. 안 그럼 꿈망울 다 떨어진다. 유상! 내 말만 들으시리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때 정세도 모르시고 문만 걸어 잠들하시면 된답니까? 내 말씀만 잘 들으세요. 아니요. 내 말은 그래요. 숨이 막혀요, 아버지. 주상! 이제 그만 돌아가시세요. 돌아가라. 이제 정사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쉬세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혼례를 짓던 그날
님 새해 가 이만 들어요.
되느냐? 아직은 아니라고 했다. 대감. 최선아, 여기 누락당에서 너의 손으로 천하의 근심을 덜어내지 마시겠구나. 고향으로 보내주고 싶지만 you
아버지, 난 저놈의 하필 각박한 돌틈에 피우고 내 말은 가뭄의 꽃을 피우나요? 고난 속에 피는 꽃이 아버지요. 아버님, 하늘 같으신 아버님, 자애로우신 부부대로 성실껏 모시고 섬기겠나이다. 바람들은 안전이나니여 여기 늘 머물러 복보치고 바로 여기 이 자리 궁주한 발성을 맞추고 오색구름 고갯마루 한탄을 걷어내는 기쁨에 도했습니다. 오늘 또 하루 여름밤 시간은 또 흐르고 이 순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새 꿈을 꿉니다. 바로 여기 이 자리 은여궁의 아름다운 노래 꿈 보셨어요? 네. 다소 이걸 역사적인 순서 그대로 하진 않고 순서도 약간 바꾸고 이왕이면 저희가 화해하면서 끝나는 걸로 했는데 뭐 결론은 그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아쉬워할 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건 힘이 없으면 나라를 뺏깁니다. 그러니까 힘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사랑했던 란이라는 분, 그리고 자기 아들도 있지만 이 땅이 조선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 모든 백성이었다. 그걸 좀 느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창극 재밌게 보셨어요? 네! 처음 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서양의 오페라처럼 우리 판소리를 이렇게 무대화해서 새로운 형태의 그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역사적 인물이 살았던 주인공들이 나온 스토리여서 그런지 더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흥선대원 군이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만 많이 알고 있는데 시화에 능하시고 또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죠? 네, 석파라는 호처럼 흥선대원 군은 난을 잘 치셨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군자란 하면은 단열이고 이쁘게 하늘하늘한 난을 쳤는데 석파는 흥선대원 군은 정치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종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세도가인 안동 김씨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 작가의 예술 세계가 작품에 나타나는데 대원군의 나는 나무뿌리나 바위 틈 같은 데서 뿌리를 내리고 강인하게 자라는 난을 치셨고요. 또 여러분들 판소리가 민중의 예술에서 대중의 예술에서 사대부와 공중의 예술로 승격된 것도 대원군께서 국내 신재호라든가 또 박유전 선생이라든가 오늘 진채성 같은 명창들을 운영공에 데려다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조선의 사대부들이 판소리를 즐겼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